제가 볼 때는 신축년에는 그래도 제일 대박나는 띠라고 생각을 해요. 아, 재물이나 뭐 귀인? 자식들도 다. 지금 촬영 일자가 지금 며칠이죠? 11월 9일이에요? 11월 9일이에요. 네. 이제 곧 있으면 2021년도가 오잖아요. 네. 그래서 혹시 2021년도에 대박나는 띠와 또는 나이가 있을까요? 66년 병호생 말띠요. 지금 전체적으로 재물운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어요. 아,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20년도도 운세가 좋았는데 21년도까지 재물운이 상승하는 건가요? 아니면 21년도부터 재물운이 상승하는 건가요? 21년도부터는 재물운이 조금씩 올라간다. 그럼 어떻게 보면 재물 자체가 들어온다는 게 되게 기분은 좋은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왔나? 재물운이? 이거를 잘 파악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선생님 재물운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재물운이 들어왔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.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죠. 그다음에 77년 정사생 뱀띠. 여기 다 같이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는 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.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서 네. 나는 재물운이 안 들어왔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말이 안 되죠. 그렇죠. 본인들도 어떠한 노력을 해야지만 네. 그거에 대한 거를 주는 거지. 뭐 나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아, 내 사주가 이래. 네. 근데 난 이번에 안 들어왔어. 그럼 저 선생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네?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본인들은 일절 안 하고는 그런 운을 바라시면 안 돼요. 그러면은 세 번째. 세 번째는 87년 정묘생. 정묘생이요? 네. 무슨 띠죠? 토끼띠요. 토끼띠? 네. 우선은 직장, 자식, 귀인 뭐 이런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대박이 날 수 있는 띠라고 보여지고 있어요.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좋은 거 1등인 것 같은데. 제가 볼 때는 신축년에는 네. 그래도 제일 대박나는 띠라고 생각을 해요. 재물이나 뭐 귀인 자식까지도 다 대박이 날 수 있는 띠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진짜 횡재네요. 네.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뽑자면 어떤 뽑자면 지금 문서나 승진, 매매, 뭐 시험이라든지 취업 쪽에서도 귀인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재물이나 횡재운을 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보는 띠가 쥐띠랑 돼지띠예요. 호명이 안 된 띠분들은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띠가 이제 절반은 나왔거든요, 사실. 여섯 분들이 남았는데 아무튼 띠가 이제 호명이 안 되신 분들은 섭섭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렇다고 운세가 아예 안 좋다는 말씀은 아니죠. 아닌데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주도 바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노력하시는 거에 따라서 제가 호명 안 해드린 띠도 올해 상승을 하실 수 있어요. 긴장을 조금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진짜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라는 게 있나요?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병호생, 정사생, 갑인생, 을묘생, 정묘생 올해는 재물운이 상승을 해요.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생각 그 이상으로 재물운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.